황금색. 황금색. 제주산 미니 단호박 보호장. 익은 거를 확인하려면 전자레인지 7분. 아, 전자레인지 딱 7분에 딱 익어요. 랩 씌워갖고 딱 7분 돌리면. 안녕하십니까. 솔로인원입니다. 보우짱, 제주도 하면 미니 단호박 보우짱, 이거 정말 맛있잖아요. 이게 바로 제주도에서 진짜 요즘 6월 달에만 맛볼 수 있는 제주 보우짱입니다. 이게 그 제주도에 제 아는 지인분이 또 소담골 겨울에는 콜라비 제주도 6월 달에만 먹을 수 있는 그 미니 단호박 보우짱이거든요. 요거 우리 소담농원 대표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제가 여기 또 항상 겨울에도 한번 오고 6월달 돼갖고 여기 단호박을 소개로 오는데 뭐 겸사겸사 저도 잠깐 바람 씌울 겸 해서 제주도 오는데 올해 착한 게 어때요 이거? 반으로 줄었어요. 반으로 줄었어요? 네네. 아... 벌들이 네. 수정이 안 돼갖고. 네. 근데 여기 달릭은 지금 되게 많은데? 지금 요거는 네. 아직 미숙가. 아, 그러면 요거를 소담농원 전문가님께서 요거는 지금 보니까 탄탄하면서 네네네. 좋은데 요게 이제 익은 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콜크마개 같이 예. 여기가 이제 색깔이 편해 볼록하니. 아, 여기가, 색깔이 네네. 아 여기가 네네. 요 익은 거 참. 익은 거 한번 찾아주세요. 예. 어제 수확을 했나 보고 여기가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느낌이 그냥 일반 호박 줄기 같지만 콜크마크처럼 이렇게. 약간 오돌도돌하게 그렇게 좀 변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요거를 따야만 미숙아를 따게 되면 잘못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잘 갈라주고 이러면 맛이 이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단호박을 좀 쉽게 심었었는데 아 그냥 제주도에서 이렇게 사 먹는 게 더 나아요. 여기가 훨씬 더 맞아.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제주도가 좋은 게 뭐냐면 여기가 비가 막 500mm 이렇게 오더라도 물이 차지를 않아요. 그냥 물이 쑥 빠지는 거야. 그래서 제주도 농산물 자체가 콜라비던 이런 단호박이던 그다음에 초등학수던 이런 것들이 또 당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맛있습니다. 이게 맞나? 맞을 겁니다. 자, 아 이거 이렇게 여기 이제 색깔이 이건 지금 아직 덜 익은 거 이것도 한 2-3일 놔두면은 네. 색이 요 색이 네. 진하게 변해. 아 2-3일 정도 네, 놔두면 네, 더 요 색이 딱 변하면 이제 익은 거. 익은 거. 네네. 아 그러면서 요게 이제 후숙 시키는 과정에 네. 전분으로 변하면서 네. 이제 한 12일 정도 되면 지금 후숙은 며칠 정도예요? 한 12일. 12일. 네. 지금 저기 따다는 거 엄청나죠? 네, 거기 지금 아직. 아직 이제 따기 시작했어요? 이제 따기 시작해갖고 이제 네. 계속 익은 것만 골라서 따야 되니까. 아. 근데 이제 한 번에 따버리면 미숙가들이 섞여. 그쵸. 아, 그래서 그러면 수시로 계속 따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 그 지금 한번 숙성되는데 한번 양 많은데 거기 한번 가볼까요? 네네. 와, 여기 숙성실, 숙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숙성해갖고 이렇게 환기시키는 거죠, 이거. 차광망도 다 쳐졌네. 햇볕이 네.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햇볕 들어가지 않게 해갖고 바람으로 갔다가 계속 가요. 한 달 정도 계속 그거 끝날 때까지 계속. 아, 그냥 선풍기로. 만약에 햇빛 보고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색깔이 변해. 색깔이 변해요, 지금. 색깔이. 네. 색깔이. 그래서 차광망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따가지고. 이제 계속 따는 것마다 대형 선풍기 몇 대를 돌려가지고 이제 바람 순환되게끔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따는 거예요? 따면서 먼저 보내고 그렇지 한 달 동안 한 2달 말 한 다음 달 한 15일까지 마지막 한 15일은 다 끝났어. 아 그럼 이달 말까지는 뭐 계속 네네. 이제 수확하고 네네. 또 숙성시키면서 숙성시키고 보내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따요. 지난해 아마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아마 먹었던 분들은 이 제주도
어느 지역보다도 제주도 보우짱 이게 미니 단호박이 정말 진짜 막 팍신팍신하잖아요. 진짜 밥 먹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뭐 그리고 요거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병으로 또 먹는 분들이, 예. 그다음에 요크루트 갈아서 먹는 분들도 있고 우리 전자레인지 드시는 분이 예, 아주 이 보우짱 아주 그 매니아다르더라고. 전자레인지 7분이요. 아, 전자레인지 딱 7분이면 딱 이거요? 랩쉬어 갖고 딱 7분 돌리면 와. 속에까지 다 맛있어요. 오, 예. 랩쉬어서 씻어 갖고 집어넣으면 껍질까지 다. 껍질을 다 먹어도 깨끗이 되잖아요. 씻어서. 네. 이거 먹으면은 느낌이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독기가 쫙 빠지고 아, 독소가 쫙 나가고 날씬해져요. 그 미니 다르바 그러면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는 바람 때문에 여기 고리 같은 거 숨어놓은 것도 바람이 막 휩쓸리니까 먼지도 없고 아니 지금 보리가 아니 이모작을 하나 지금 보리가 이렇게 다 심겨져 있어가지고 불을 펴놨을 때 워낙 바람 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아 이게 상처날 수가 있으니까 비용도 나오고 문란이가 많이 나와. 아 그러면은 저기 보리를 저렇게 해놓은 게 어쩌 되게 아이디어네요 그러면? 네네 그 전에 막 바람 불었을 때 막 줄기도 꺾어지고 막 비영화도 나고 막 아니야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깨끗하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네네. 이제 이게 이렇게 익기 전에 네네. 왔다 갔다 네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스가 나면 네네.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아 이런 건 이제 상품으로 못 팔고 이제 비품으로. 근데 맛은 이게 더 맛있어. 그래요? 이게 이런 게 더 맛있대요. 이런 게 더 맛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네, 많이 나오잖아요. 또 이것도 이게 더 맛있다면 우리 솔로맨 구독자님들 저 빈품으로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많이 안 나온답니다. 요거 한번 잘라볼까요? 이게? 네, 이게 속이 어떻게 됐는지. 어우, 단단해 이거. 이렇게. 황금색이네, 황금색. 네. 이게 바로 제주산 미니 단호박 보우짱입니다. 이게 보우짱. 이 보우짱이 지금 이 제주도에 언제부터 대부분 심기 시작했어요? 이게? 요게 좀 꽤 됐죠. 이거. 아, 제주도 네, 쪽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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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옛날에는 이 보우짱 이거 말고 대부분 다 큰 거였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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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지금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워낙 맛있으니까. 이게 그 일본에서 그 개발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아. 예전 값도 비싸죠. 아, 종잣값이? 네, 종잣값. 예. 그래갖고 맛은 진짜. 아, 진짜 솔직히 맛있어요. 일본 가면 사실 그 우리 도시락 벤또, 오벤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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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벤또에 보면 항상 이런 미니 단호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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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가지고 그게 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 일본 것도 도시락 같은데 이렇게 보면 요게 단호박 나오고 이거 진짜 되게 맛있었어. 솔직히 옛날에 나도 좀 맞아요. 거기서 먹은 적 있었거든. 죽끓여도 맛있고. 죽끓여도 맛있고 이게. 미니 단호박 소담농원에 우리 대표님이 이제 또 저랑 또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실 제 친구입니다. 친구 친구가 이렇게 제주도 와서 기농해가지고 미니 단호박 보우짱을 재배를 하는데 진짜 제가 맛있는 거 아니면 제가 저는 소개를 안 합니다. 진짜 맛있는 것만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겨울에 콜라비도 진짜 되게 맛있잖아요. 그죠? 당근도 그렇고 단골 많이 생겼죠. 많이 생겼죠. 네, 속에도 지금도 당근 같은 거 지금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까지 같이 지금까지도. 올해 이제 또 겨울에 또 택배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주문은 첫 번째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제 주문서 작성하시면 소담농원에서 여기 보우짱 미니 단호박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올해도 미니 단호박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 제주도 소담농원에서 솔메인 오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